서울 최대 교통 및 환경 개선 사업인 중랑천 생태복원 사업과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어입니다. 오늘은 서울 최대 교통 및 환경 개선 사업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은 노원부터 영동대로 구간까지 대심도 4차로 도로 터널을 설치하고 기존의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여 교통 상황 개선과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서울 자치구는 동부간선 도로와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최대 수혜지 노원구 도봉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다양한 호재를 포함하여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최대 수혜 지역 7위부터 1위까지. 7위는 하계동입니다. 하계 2동은 동북선 호재 지역이자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하계동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2022년 3분기 기준 30평대 실거래 평균은 이미 9억 이상입니다. 이들 중 특히 동부간선 지하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동부간선 도로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하계 울천구 아파트입니다. 하계 울천구 아파트의 30평대 실거래가는 2022년 3분기 기준 10억 원대입니다. 6위는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은 면목 2동, 4동, 5동이 각각 중랑천변에 접해 있는데 이중 면목선의 수혜지역인 면목 2동과 면목 5동이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목동의 경우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재개발 가능 지역이기도 하며 2022년 3분기 기준 사가정아이파크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원입니다. 5위는 석관동입니다. 석관동은 광운대역의 GTX-C 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이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재개발 압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랑천변 석계역 인근 중랑천 폭이 가장 넓은 구간이 있어 한강 못지않은 야경을 가지고 있는데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으로 더욱 멋진 야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레미아나트리치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12억 8천만 원으로 주변 지역도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과 GTX-C, 광운대역 세권 개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위는 상계 10동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많은 상계동은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 이슈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며 K-POP 아레나와 GTX-C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구축 30평대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은 11억대로 다양한 호재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3위는 공릉 1동입니다. 노도강 지역 중 가장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공릉 1동은 7호선 초역세권이자 GTX, 광운대역 세권 개발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며 3종 저층 노후 주거지가 많아 투자 가치가 높고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신축 해링턴 플레이스 실거래가는 13억 5천만 원으로 서울 대표 저평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위는 월계 3동입니다. 월계동은 광운대역 세권 개발과 GTX, 동부간선 지하화의 수혜지로 특히 월계 3동의 경우 미미삼 재건축 이슈뿐만 아니라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월계 센트럴아이파크 30평대 실거래가는 10억으로 특히 월계 3동은 역세권 개발과 동부간선 지하화, GTX 등이 완공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1위는 창동입니다. 강북 대표 개발 지역 중 하나인 창동은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수혜지역이자 K-POP 아레나, GTX, 역세권 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등 서울의 중상급지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구축 30평대 아파트 실거래 평균은 10억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춘 지역으로 청량리와 함께 강북의 상급지가 될 지역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